우선 여름에 수확하는 콩부터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수확하는 콩이 있나요? 콩? 아직 모르죠. 그 9월은 돼야 이제 수확해요. 대부분 가을에 수확한다는 답변. 그런데 이때 우리 집 콩들이 여름에 수확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수확할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 콩이 무릎 관절에 좋다는 콩 맞나요? 아, 예, 그 콩 맞아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가서 좀 보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여기 충남 아산이에요.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여름 콩을 찾아 충남 아산에 도착한 제작진. 뜨거운 햇볕 아래 펼쳐진 푸르름의 향연.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김종준 선생님 계세요? 김종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청기누설팀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특별한 콩의 비밀을 밝혀줄 농부 김종순 씨. 저희가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콩을 찾아서 왔는데 그 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 그 콩밭이에요. 여기요? 예.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숨어 있잖아요. 푸른 잎 사이 모습을 드러낸 콩. 그런데 우리가 알던 콩과 생김새가 다르다? 이게 그 콩이라고요? 예. 아니, 이 실례지만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상한 것처럼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딱 먹기 좋은 콩이에요. 이게 지금 바탕이 하얀색에 무늬가 선명하게 나와 있고 한 콩이 딱 좋은 거거든요. 수확 전에는 일반 콩깍지처럼 초록색을 띠지만 수확할 때가 되면 콩깍지의 보랏빛 무늬가 선명해진다는데. 게다가 이렇게 비틀어서 안을 보시면 저 안에 콩들도 지금 겉 표면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얗고 선명하게 나와있죠. 모양이 이게 딱 좋습니다. 껍질속 알맹이에도 선명한 보랏빛 무늬. 대체 이 특이한 콩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게 바로 호랑이 콩이에요. 호랑이 콩이요? 예, 예. 호랑이 콩이다? 호랑이 얼룩 무늬 마냥 얼룩졌다 그래서 호랑이 콩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호랑이의 무늬를 똑 닮았는데. 이외에도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 울타리 콩이라고도 불리고 얼룩이 많아 얼룩이 강낭콩이라고 불리는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는 호랑이 콩. 그렇다면 이 호랑이 콩이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콩이 맞을까?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콩, 호랑이 콩이 맞습니다. 호랑이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연골 손상을 막아주고 항산화 작용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관절의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또한 호랑이 콩의 질 높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근육을 생성, 불안한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육류보다 풍부한 단백질,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까지 세 가지 식재료의 장점을 고루 품은 호랑이 콩은 여름철 악화되기 쉬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작은 콩알 속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알차게 들어있다? 연골 손상을 막는 이소플라본, 염증을 억제하는 사포닌,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은 물론 혈액순환을 도와 무릎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아연과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안토시아닌까지 풍부한 무릎 관절 건강 지킴이 호랑이 콩.